유전자는 변한다. 변 유전자가 변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도 걸릴 수 있고 또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대답해 봐요. 날 수도 있다. 박수. 예. 네. 네.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병에도 안 걸리고, 예. 네. 안 걸려요. 그러나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 그리고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될 수, 예. 네.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유전자는 가역적이다.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갈 수도 있고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심지어는 암세포마저도 그 비정상적인 철저히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암세포마저도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다. 박수. 네. 네. 자, 무엇이 유전자를 변하게 하나? 네? 환경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확실하게 밝혀놓은 유전자 의학의 아주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경은 두 종류의 환경이 있다. 어떤 환경? 어떤 환경? 네, 내면의 환경과 외부적 환경이 있다. 그 두 환경 다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어떤 환경이 더 세다? 네, 내면의 환경이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보신 그 타임지 표지, 이것은 아주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현대의학이 이 혁명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냐. 자, 일단, 유전자는 우리들의 운명이 아니다. 라는 점은 현대의학도 이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밑에 나오는, 예, 바로 그 밑에 나온 이 말을 아직도 현대의학은 이 말을 한 것이 현대의학이지만은 일반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를 잘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자, 이 Epigenetics라는 새로운 뭐예요? 새로운 학문, 새로운 과학. 그럼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운 과학이 등장했는데 이것은 무슨 과학이냐? 그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과거의 유전자 의학은 유전자는 무엇으로 결정될 뿐이다? 선천적으로. 그리고 일단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면 후천적으로는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현대 의학이 받아들였던 전통적인 유전자 의학입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의학을 제네틱스라고 부릅니다. 제네틱스. 제네틱스 하면 유전자 의학입니다.
그 제네틱스는 구식 유전자 의학이에요.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뉴턴이 발견한 모든 물리학은 뭐가 돼버렸어요? 구식이 돼버렸어. 지금 물리학은 무슨 물리학 시대예요?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이것이 이제 물리학의 주류지. 그래서 이 옛날 물리학은 뉴턴의 물리학이었고, 지금 물리학은 다 이 양자 물리학, 상대성 이론, 이거 아인슈타인의 물리학.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실, 이 의학도 지금 그런 식으로 확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것이 구식 유전자 의학, genetics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신 여기에는, 뭐, 여기에 보면 genetics가 붙어있죠. genetics. 근데 새로운 유전자 의학 뭐가 붙어 있어요? 에피가 붙어 있습니다. 에피. 예. 예. 에피. 에피제네틱스예요. 이 에피는 무슨 뜻이냐면 후라는 말입니다. 후. 영어로 하면 after. 즉, 무슨 후? 태어난 후에도. 즉,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한다. 그것이 에피제네틱스입니다. 이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운 과학은 우리 의사들이 옛날에 배워본 일이 없는 이 새롭게 발생한 유전자 의학이에요. 놀랍죠. 이 유전자 의학자들이, 이렇게 유전자는 이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런데, 환경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저 새로운 에피제네틱스, 이거를 한국말로 그냥 번역을 하면, 옛날 구식 유전자 의학은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었고 지금은 뭐예요? 후천성 유전자 의학. 유전자학. 그런데 이 천자를 빼고 뭐 천 들어가면 조금 종교적 냄새가 나니까 그냥 무슨 유전자 의학?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이 현대 의학, 저 뉴 스타트는 현대 의학적으로 확고한 이론적 기반을 가지게 됐어요. 네. 안 그랬다면 이 후성 유전자가 없었다면 그냥 이상구 박사의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의 아주 특별한 자연요법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상구 박사 나름대로 뭐 적당히 이론적 체계를 세웠다. 그것이 뉴스타트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이상구 박사가 하는 뉴스타트의 내용을 현대 의학적으로 21세기 첨단 유전자 의학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후성 유전자 의학적으로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성 유전자 의학이 밝혀냈다. 밝혀냈다를 이 영어가 reveal입니다. reveal. 드러내 보여줬다. 무엇을 드러내 보여주나? 이겁니다. How the choices you make can change your genes. 예. 어떻게? How?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Choice는 뭐예요? 선택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이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나타내 보여줬다. 이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그건 확실해. 그렇다면 우리가 병에 걸린 것은 우리의 유전자가 어떻게 변한 거예요? 좋게 변한 거예요? 나쁘게 변한 거예요? 나쁘게 변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한다면 우리가 나의 유전자가 나쁘게 변하도록 어떻게 선택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볼 때는, 아, 모든 유전자의 변화가 나의 선택이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자. 그 일란성 쌍둥이, 두 쌍둥이가 있는데, 엄마가 아파서 밥을 못 해줬다. 한 쌍둥이는, 아, 우리 엄마가 아팠어. 우리 엄마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그때는 아파서 우리를 돌봐주진 못했어.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내면의 환경을 어떻게 선택했다. 그러나, 그 우정에 걸려버린 또 한 쌍둥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꾀병으로 그렇게 앓으면서 쉬었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뭐 한 거예요? 선택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다른 선택이 유전자의 두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그래서 여기 보면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reveals how the choices you make can change your genes. 와, 인간들이 한 각자가 하는 그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을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새로운 의학이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이상구가 하는 구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아주 세밀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예, 타임지 기자가 보고, 이야, 이거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타임지의 특집 기사로 낼 만하구나. 그것도 어디까지 낼 만큼? 표지에 등장시킨 만큼. 이런 거를 커버 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기사를 우리 타임지가 내면 인류의 건강에 굉장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적어도 저한테는 아주 너무너무 좋은 영향을 미친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것을 어떻게 유전자에 대하여 제가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해왔던 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첨단 의학적으로 증명을 탁 해놓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선택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박수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유전자가 어떻게 나쁜 쪽으로 변질되어 있던 유전자가 좋은 쪽으로 어떻게 회복이 됩니다. 하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를 하겠다라는 선택은 정말로 탁월한 선택인데, 일단 선택을 좋은 쪽으로 선택을 이제 시작하셨으니, 이제는 여러분의 그 삶의 매 순간 그 삶 속에서 부정적인 쪽은 어떻게? 선택의 반대는 뭐예요? 거부입니다. 예. 네. 부정적인 쪽은 여러분이 거부해야 돼요. 거부하고, 긍정적인 쪽으로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자꾸 박사님이 박수를 치라. 함성을 지르라. 그랬었는데, 박수 칠 기분이 아닌데, 뭘, 어떻게 쳐? 자,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선택을 하면서 주도해 갈 것이냐, 아니면 내 부정적인 기분에 지배당할 것이냐, 이거를 선택해야 된다, 그죠? 아시겠죠? 네. 여러분,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요, 희한하게 부정적인 것만 선택하고 싶어요. 그 참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택이, 여러분이 앞으로 하실 선택이 여러분의 유전자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또 다른 말을 하면 뭐예요? 작정하고, 예. 네. 작정하고, 긍정적인 선택을, 하시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이 33살 때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님은 그때 30살이었어요. 그래서, 참, 혼자서 외롭게 사셨는데, 그래도 92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어요. 예. 네. 그런데, 92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는데, 예. 제가 뉴 스타트 할 때까지는 맨날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이제 미국에 와서도 뉴 스타트를 하시고부터는 우리 어머니가 무슨 말에 탁 이 아들이 하는 무슨 말에 꽂혔냐고 하면 그래. 우리 아들 상구 말대로 작정하고 긍정적이 되자.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어떤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미국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가니까, 이제는 어머니 혼자 달랑 남았어. 그렇죠? 그러니, 우리 어머니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남편도 내가 30살 때 달랑 가버리더니 아들도 어떻게? 아들 열심히 키워놨더니 아들도 어떻게? 25살이 되니까 달랑 미국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내 팔자는 왜 이런가?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렇게 해도 행복할 수 없는 팔자일까? 여러분, 그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한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은 아주 당연해 보여요. 야,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 내가 화가 났다. 응.
화가 치밀고 미워졌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 당연한 대로 여러분이 반응을 하면 여러분은 그 부정적인 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고 그 결과로 여러분의 유전자는 어떻게? 꺼져버려요. 여러분이 병나는 쪽, 죽음 쪽으로 가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거부하라. 뉴스타트의 핵심은 그 당연한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고 지금 내가 이런 판에 내가 웃게 생겼어? 내가 박수치게 생겼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전혀 안 당연해. 네. 여러분이 무슨 질병, 특히 우울증. 네. 이런 어떤 질병을 이든지 여러분이 극복하시려면 말도 안 되는 당연한 것이 전혀 아닌 것을 그것이 긍정적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아무리 당연하고 말이 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병나게 하고 죽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작정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하셔야 여러분은 이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선택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다. 자, 여러분. 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사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좋아합니다. 거짓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이 사실 말고 또 사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과 진실을 그냥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렇죠? 사실하고 진실하고 뭐가 다를까요?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게 사실이면 진실이고, 진실이면 사실이지. 이렇게 그냥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과 진실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선택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것은요. 선택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은, 옛날에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같이 술 먹던 아주 친한 술친구가, 우리 미국에,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와서, 그때도 제가 술은 좋아했기 때문에 야 이제 오래간만에 술 같이 마시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했던 게 뭐가냐? 담배를 못 피우겠어요. 술 배울 때 담배 꺼전 같이 배우려고 그랬는데 담배가 안 되는 거예요. 담배만 피우면 막 메시껍고 그래가지고 술은 마시면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런데 담배는 입이 끈적끈적해지고 뭐 이상한 반응이 나와서 담배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들 옆에 가면 담배 연기 맡으면 그것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담배는 못 배웠는데 이 친구는 이제 술 마시면서 담배도 많이 피워. 그래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꾸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담배라는 게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더 해롭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담배가 그냥 뭐 나쁘다 이 정도가 아니야. 담배는 정말 나쁜 거고 그래서 네가 원한다고 내가 설명을 해주겠지만 하여튼 담배 끊도록 해. 딱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담배를 하는데 다 꺼내요. 꺼내더니 탁 붙여서 일단 그 피우지 말라고 한 담배를 한숨 깊이 들이쉬더니 제 얼굴에다가 야, 왜 이래? 그랬더니 미안하다. 우리 둘이가 참 친한 친구인데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 하느냐면 네가 친구로서 참 좋은데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담배 없으면 나는 못 산다. 담배 없으면 살 맛이 없다. 그래서 담배 끊을 바에 나는 죽는 쪽을 선택할 텐데 그러니까 근데 그 친한 친구 니까지 담배를 끊어라. 그러면 나는 이 살 맛이 없다. 그러니까 상구야 앞으로 제발 담배 얘기는 하지 마라. 나를 이해해다오. 뭐 다른 사람들 참 무수히 나보고 담배 끊으라고 그런다. 근데 너까지 이러면 내가 살 맛이 없다. 이제 앞으로 담배 끊으라고 충고하지 마라. 네가 충고하는 뜻은 내가 잘 아는데 나는 끊을 수가 없어. 그리고 끊기도 싫어. 끊기 싫대. 그러냐. 그래서 제가 양보하기로 했어. 담배 끊으려면 얘를 오히려 더 괴롭게 만들고 괴로우면 담배가 더 피고 싶고 그러니까 담배 더 많이 피게 하는 짓을 왜 해? 그래서 또 마음속으로 그래 이제는 담배 끊으란 말 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래 오케이 그러면 나 앞으로 담배 끊으란 말 안 할게. 그러면서 이제 담배를 피우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담배가 다 탔어. 그 이제 꽁초가 요만큼 남은데 이 친구가, 이제, 그래서 꽁초 끄기 전에 사실 할 얘기가 없어서 한 5분간 말이 없어서 두 사람이다. 조용. 근데 5분 후에 이 친구가 다 담배 꽁초를 끄면서 혼잣말로 끊기는 끊어야 될 텐데 여러분 그 친구 안에는 담배를 끊기는 끊어야 된다는 선택도 있어 그렇죠? 그런데 나는 담배 절대 안 끊는다. 담배 없으면 나는 살 맛이 없다. 그 친구의 선택이야. 그렇죠? 자, 여러분.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말은 그 친구가 거짓말 했어요. 거짓말 한 겁니까? 거짓말 아니지. 담배 없으면 자기는 산마다 안 난다. 그 친구는 그 친구 나름대로 참말을 사실대로 얘기한 게 사실대로. 그게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왜 사실은 그러니까. 담배 없으면 못 살겠습니까? 속상할 때 담배 한 대 피워 물어야 살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속상할 때 담배 한 대 피워 물면 살맛이, 속이 편해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물질을 제가 어쩌니까 소개했죠? 무슨 물질? 세로토닌.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뇌 세포에서 생산되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돼요. 그러면 담배를 피울 때 세로토닌이 생산될까요? 네, 됩니다. 왜 되냐면 그 니코틴인, 담배 속에 니코틴이 있잖아요. 그 니코틴이란 물질이 폐로 들어가서 피 속으로 흡수돼서 뇌로 가가지고 그 니코틴이 뇌세포를 자극해가지고 세로토닌을 생산시키. 그래서 속상할 때, 화가 났을 때 일단 담배를 탁 피 물고 하면 니코틴 흡수하면 세로토닌이 나와서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 자신이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담배 의존하게 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담배가 내가 원하는 세로토닌을 생산하도록 해줘. 그래서 담배는, 그 친구는 사실상 끊기, 끊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친구가 담배 꽁초를 끄면서 조용히 혼잣말로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친구 속에 있는 진실입니다. 진실. 이제는 여러분은 진실을 선택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뭐예요? 이걸 분명하게 해놓고 지나가야 돼. 자,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이 뉴스타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자, 이게 유전자 모형입니다. 그 유전자에 뭐가 가고 있어요? 빛이 가고 있어요, 빛이. 네. 빛이. 네. 유전자에 빛이 가고 있다는 말은, 강의할 때 아들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는 거는, 자꾸 들었제, 알았제 라는 이거 은근히 엄마의 그 욕심이 압력이 돼요. 그래서 그런 그게 아들을 생각해서 참 좋은 건데, 그건 아들 쪽에서는 자꾸 이게 무언의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 쳐다보세요. 그래 자기 병만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아들의 선택은 아들에게 맡겨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게 이치에 맞는 선택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나이니까 걱정하시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맞죠? 예, 그럼.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 엄마가 아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특히 엄마가 지금 병들었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예? 엄마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엄마가 건강하면 아들, 싫어할 수도 있는데,
엄마가 아프니까 아들은 또 엄마한테 효도한다고 아마 이까지 따라와 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의지가 아니었, 자유선택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주세요. 편안하게. 그래서 요 기간, 뉴스타트 기간이 우리 아드님이 엄마와, 그리고 이 엄마가 상당히 또 능력이 많아요. 세고, 그렇게 센 엄마, 능력이 많은 엄마일수록 자녀들에게 뭐예요? 더 세게 압력을 가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지긋지긋해. 알겠죠? 저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어머니도 센 어머니였고, 제가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어. 맞았는데, 이제, 어머니 이제 92세 돌아가시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지금, 저에게 어머니를 대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예. 네. 세요. 세가지고, 그리고, 제일 이래라 저래라 많이 하는 마누라는, 어떤 마누라인 줄 아세요? 교사 출신들입니다. 교사. 근데 교사들 중에도 제일 이래라 저래라 많이 하는 교사는 어떤 직책, 그를 가졌던 교사계. 훈육주임. 저는요, 지금 내년이면 80인데, 아직도 훈육주임님을 모시고 살면서 참 훈육을 많이 당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 심정을 저는 아직도 잘 알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 훈육주임님은 꾸준히 저를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운데 괴로워. 네, 그래서 저의 선택은 뭐예요? 괴로움을 선택할 것이냐? 고마움을 선택할 것이냐? 그거 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도 같은 사람이 됐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뭐를 선택해야 하자? 고마움을 선택하자. 네.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그거를 상기해야 돼. 고맙다. 고맙다. 고마운 거야, 이거. 힘든 거 아니야, 고마운 거야, 이거. 고마운 거라고! 아시겠죠? 그렇지 않고, 하, 마누라 더러운 거 걸려가지고, 이거. 엄마한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마누라까지, 하, 이게 무슨 팔자야. 당연한 거지. 그거를 선택하고 살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건강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선택이 나요.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말이 탁 들려오면, 우리가 마음이 팍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기뻐진다. 기뻐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뇌 세포 안에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기쁘게 해주는 물질을 엔도르핀이라고 부릅니다. 엔도르핀. 엔도르핀. 이 엔돌핀이란 말은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엔돌핀이란 말은 두 말로
엔도라는 말은 내적, 내부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엔도고 또 orphin은 어디서 따온 거겠어요? 여러분 들어본 거 있죠? orphin이라는 거. 모르핀에서 온 거예요. 모르핀. 네. 그래서 모르핀에서 M자를 떼고 모르핀은 바깥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르핀은 안에서 생겨나는 모르핀이라고 해서 엔도모르핀이라고 처음에는 부르다가 그냥 하나로 붙여버려라 해가지고 엔도르핀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이 노란색 유전자. 노란색 유전자. 예. 이 노란색 유전자가 탁 켜지면 엔도르핀이 생산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 기뻐져.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야! 암이라는 것은 그 유전자가 변질돼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라는 비정상 세포로 변질된 거구나. 그런데 유전자가 변하니까 또 유전자가 변한다면 그 암세포도 정상 세포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구나. 이야! 대박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엔도르핀 유전자도 꺼져 있는 엔도르핀 유전자도 순간적으로 어떻게 켜주고 그 다음에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 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빨간색 유전자도 쫙 켜집니다. 그럼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엔도르핀도 나오면서 어떻게? 암세포 죽이는 물질도 생산돼.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함성을 선택하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어떻게, 그동안 많이 좋아졌죠? 네. 아주 적극적인 여성이요. 참 능력은 있고 좋은데, 네. 남편도 좀 힘들어. 할 수가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앞으로 아주 잘 변할 것이야. 잘 변하실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꾸 강의를 듣고, 왜 이렇게 변화를 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에게 자유를 허락한다. 이게 우리 한국식 사랑은 너는 내 거야. 내 아들이니까 너는 네 게 아니요. 이런 식의 사랑이에요. 소유욕.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잘 몰라 가지고 자꾸 내가 너를 지배해야 돼. 나 시킨 대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꽉 그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당하는 쪽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장미꽃이 한번 나중에요. 여러분 이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끝내줍니다. 아 너무너무 좋아요. 보기에도 이쁘고 아름답고 향기도 좋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 이것이 뉴스타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거는 꺼졌던 유전자가 안 켜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향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아 여기에 장미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가서 향기를 한번 어떻게
맡아보겠다. 이것을 선택을 하라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은 모든 긍정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작정하고 선택해서 하시면 여러분 놀랍게도 선택을 올바로 하면 여러분 유전자는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회복하게 돼요.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부정적인 쪽을 선택하면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왜 걱정이 안 돼요? 왜 두렵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대로 선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당연한 것만 해도 내 유전자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유전자를 그 당연이라는 녀석들이 내 유전자를 짓밟고 있어. 그 짓밟는 걸 왜 선택하냐? 아주 그냥 작정하고 어떻게 해? 그거 봐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 상구야, 너 이제 내 걱정 이제 그만해라. 나는 네 강의를 듣고 우리 어머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새벽에 눈을 딱 뜨면, 딱 뜨면 옛날에 좀 아이고 내 팔자야 이랬는데 아니다. 나는 긍정적이다. 내가 오늘도 긍정적인 쪽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맨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오늘도. 그래서 내가 새벽에 눈을 딱 뜨면 상구야,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냐? 뭐게? 누워가지고요, 침대에 누워서 두 다리를 올리고 자전거 타기. 뭐 하면서? 노래하면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 이거를 그때 딱 결심하시고부터 하루도 안 빼놓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뉴스타트를 이제 할 때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방을 같이 잡아줘. 그때는 우리 집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니하고 자면 제가 늦잠을 못 자. 새벽 5시만 되면 촥촥촥촥 옆에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고혈압에다가 소화불량에다가 온갖 병이 다 있으시던 그 부정적인 선택만 하던 때에는 온갖 병이 왜 유전자 다 꺼지니까 그랬던 분이 어떻게 해요? 씩씩해져.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건강해지죠. 그래서 92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잔병 치료 하나도 하죠. 나중에는 치매기가 조금 들어서 그래서 이제 아주 아주 곱게 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무엇이다? 무엇에 딸려 있다? 선택에 달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장미꽃이 폈네. 별로 뭐 생긴 건 안 이쁘다. 이렇게 되면 내 유전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아, 이쁘다. 그 이쁘게 봐주는 선택의 연습도 하시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꽃요 향기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뒷마당에 뒷마당에서 아주 건강하고 그냥 계속 펴요. 그래서 한번 꼭 맡아보시고 이거 선택이에요. 아시겠죠? 있는데 안 맡아본다. 그건 선택 안 하는 거예요. 내 유전자가 켜질 수 있도록 선택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알았어. 이 알았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말에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안다는 것이 그 힘이다. 그럼 힘. 아는 것이 힘이래. 힘. 힘. 어떤 힘이에요? 우리가 아는 힘은 뭐예요? 뭐가 뭐예요? 와, 저 사람 힘 좋네. 그런 힘은 아니야. 그것보다 더 위대한 힘입니다. 뭐 하는 힘?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힘. 자, 유전자가 다 꺼지면 죽습니다. 왜? 세포가 작동을 못하니까. 모든 컴퓨터에 깔아놓은 프로그램 다 꺼버리면 컴퓨터 뭐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컴퓨터 역할을 하지 않죠.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그 여러 가지 아주 굉장한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그거를 수시로 탁탁탁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해야 그게 건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힘 중에 가장 위대한 힘은 작동 안 하는 꺼져버린 유전자를 어떻게 다시 작동하도록 켜주는 힘이야. 모든 꺼진 것을 켜줄 때는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요. 네. 전기불 꺼졌죠? 뭐가 필요해? 전기가 필요해. 다시 켜기 위해서. 네. 에너지가 필요해. 힘이 필요해. 그런데 유전자를 켜는 힘은 여러분 와 힘 세다고 켜지는 것도 아니야. 예, 네. 그 켜줄 수 있는 힘을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무거운 거 켜는 힘 이런 것은 이제 물리적 힘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유전자의 작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힘, 그런 힘을 물리적 힘은 우리가 힘력자를 많이 쓰는데 이 물리적 힘이 아닌 어떤 다른 특별한 힘, 예를 들어서 아 향기가 너무 좋아 할 때. 이 꺼졌던 엔돌핀 유전자를 켜주는 힘. 이런 힘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이런 물리적이 아닐 때 우리는 기라는 말을 씁니다. 기. 그리고 이 기는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를 무슨 기라고 불러요? 생기라고 부른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기를 받는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뭐를 받는 일이에요? 생기를 받아야 돼. 이 생기가 들어오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꺼졌던 것 다시 활동하게 되고 변질됐던 망가졌던 유전자라든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게 돼 있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생기가 뭔지는 나중에 다 좀 더 자세히 과학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 생기가 이게 진짜 우리에게 특히 병든 여러분들에게, 투병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힘이 바로 이 생기예요. 그렇죠? 근데 생기는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데, 이 향기가 있는지 없는지, 뭐예요? 모르면 못 받아. 그런데, 아, 이 너무 향기롭다. 라고 아는 순간, 이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 물 내가 내 유전자가 받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진리를 안다.
이렇게 오셔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때 이제 힘을 받는데, 그 생기를 받는데, 여러분, 그것은 어디 속에, 뭐 속에 있는 힘이에요? 진리 속에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힘의 원천에 세 가지가 있어. 뭐예요? 진, 선. 선을 안다는 것은 내가 뭐를 느낀다는 겁니까? 감사. 누가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고 있구나.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잖아요. 감사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감사하면서 기분 나쁜 사람은 미친놈이지. 네. 자, 그래서, 아, 감사하다. 이것이 선이구나. 참 이분이 선을 베푸시고 계시구나. 그것을 알 때, 그 선 속에 있는 기, 생기를 우리가 받게 돼. 모르면, 감사를 모르면 선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 선 속에 있는 힘, 생기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해야 돼. 알아야 돼. 네. 그 다음에 또 뭐를 아는 거? 미, 아름다움을 아는 거. 이야, 정말 아름답구나. 자, 그러면 그 생기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기가 막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나와 참 기가 막혔어. 네. 네. 그거는 주로 어떤 경우에 기가 막혀요? 네. 진실로부터는 우리는 생기를 받지만은 그 진실의 기, 진실의 생기를 막게 하는 것은 뭐예요? 거짓이지. 거짓. 그러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속였어.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신뢰를 했는데 그 사람은 보니까 지금까지 나를 속였고 결국은 나를 어떻게 배신했어.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네. 기가 너무 막히면 어떤 기분이 들어? 나라는 것이 이게 하나의 건물로 취급한다면, 나라는 이 건물이 어떻게 무너지는 기분은, 그래서 우리는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그러죠. 그럴 때 유전자 막 다 꺼지는 거. 그럴 때 죽고 싶어. 응. 기가 막혀 죽겠다. 억장이 무너진다. 이게 다 유전자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그런 억장이 무너지는 타격을 많이 받았어. 지난 몇 년 동안. 그래서 꾸준히 유전자가 공격을 당해가지고 계속 꺼져가면서 변질되어가면서 망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분연히 어떻게 해야 돼? 예? 진선미를 어떻게 하자? 선택하자. 진선미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야. 예. 그러나, 내가 계속 그 진선미의 반대, 그렇죠? 어떤 악한 일 당했다, 억울한 일 당했다.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억장이 무너지지. 특히 배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배신을 많이 당해요. 정말 아름다움의 반대는 뭐예요? 더럽고 아니고 없다. 그렇죠. 그 유전자 팍 꺼지죠. 그래서 여러분 입 밖으로 이제는 그럼 말만 꺼내도 더러워서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유전자 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러워서 더럽다고 그랬는데 그 선택은 바로 뭐를 하는 선택이었죠? 내 유전자를 꺼는 선택이었다. 나를 병들, 내 면역력을 망가뜨리는 선택이었다. 암세포를 죽일 수 없도록 만드는 선택이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하면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서 우리는 병드는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리 당연한 것일지라도 나의 선택의 대상으로서는 삼지를 말고 어떻게 하자? 거부하자. 분연히 거부하자. 확고하게 거부하자.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이제는 앞으로 비가 왜 이렇게 또 비가 와? 그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비가 와? 그러면 나무가 잘 크겠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선택하는 그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저보고 야, 성구야. 나 라스베가스에 가 보고 싶다. 구경 좀 시켜 달라. 라스베가스. 저는 라스베가스가 특히 싫은 이유가 뭐냐면 담배 연기 때문에. 그 도박장에 들어가면 이런 강의실 뭐 한 대여섯 개 되는 그 넓은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담배를 피우면서 이제 도박을 하고 그러니 막 담배 연기가 쫙.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은 도시가 라스베가스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환기도 잘 안 되고. 거기를 좀 구경시켜달라. 야, 그래서 제가 거기는 도저히 못 가겠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가 있어. 그 이 친구 눈이 둥그려졌어. 그래? 야, 뭐 그러면 더 좋은 데 가야지. 그 저는 어디를 생각했냐면 제가 미국에서 정말 제일 좋아하는 국립공원. 네. 아, 요세미테 국립공원이에요. 웅장합니다, 여러분. 아, 이제, 여기 이제, 네, 보세요. 네, 관광버스가 있죠. 근데, 나무가 얼마나 높은지 보세요. 키가 크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 폭포는 자 이것만 있느냐? 헬리콥터 타고 툭툭툭툭툭툭 올라가면 우와 여러분 이 폭포의 높이가 거의 1km입니다. 1000m야. 우리 한국 사람은 상상 못해. 우리는 뭐 설악산 비룡폭포 높이 뭐 대바에 한 15m 내지 20m 그래도 비룡폭포 유명하죠. 여기 올라가면 토항성 폭포 거기는 아마 한 400m 돼요. 멋있어. 그런데 물길이 너무 물이 별로 안 흘러서 별로죠. 저는 이거 구경. 그러니까 이 친구 평생에 뭐 도박장이야 뭐 다 똑같은. 이거는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자기도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 있으면 더 좋은 데로 가야 된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로 데리고 왔어. 한 7시간 운전을 해가지고. 여기는 뭐 대중교통 여기 오는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 얼마나 아름다워. 유전자들이 막 켜지는데 황홀 하죠. 이야. 이제 이 친구는 제 뒤에 서 있는데 저는 이제 막 와, 오늘따라 이 물도 말이야 풍부하게 막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거의 막 황홀하게 한 10분을 지나가는데 이 친구는 조용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친구도 황홀한가 싶어가지고 정말 좋지. 그리고 뒤로 돌아보니까 이 친구는 고개를 숙이고 뭐라 그런지 알아? 야, 다 봤으면 가자. 그래서 어디로? 아마 이거 아마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그랬잖아. 가자. 다 봤으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가 거기야. 여기가 그 라스베가스보다 좋은 데야. 그러니까 이 친구 열받아가지고. 임마,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도박장이 있는 데를 가잔 말이야. 화가 났어. 아름다움을 몰라. 그러니 생기를 받을 수가 없어. 유전자 안 켜져. 시간 낭비야. 아름답지 않아. 이 친구한테 제일 아름다운 건 뭐예요? 크게 가서 쫙 받으셔. 그밖에 없어.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담배 공초 탁 뭉개면서 야 인마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비주려고 이까지 왔냐?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사실이라고 그래요. 요세미테 폭포는 바위 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다. 그러면 사실이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 사실 때문에 제가 죽을 뻔했어요. 자살할 뻔했단 말이에요. 왜? 인생은 뭐냐? 뭐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그러다가 늙어서 어떻게 병들고 죽으면 헛되버리는 것이 인생이지. 그거는 인생의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실에 속지 말라. 사실을 선택하지 말라. 뭐를 선택해라? 그 사실 뒤에 있는 진선미,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몰라.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아주 새로운 선택을 하시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뉴스타트를 선택하심으로써 얻게 되셨습니다. 아시겠죠? 드디어 내 유전자를 내가 끄는 선택만 하시다가 이제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을 직면하게 됐다.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로 돌아! 그렇죠?
뒤로 돌아서 유턴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여러분, 그래서 확실한 진정한 유턴 하셔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투병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좀 더 큰 함성을 선택하십시오. 자, 다시 갑니다. 유턴을 하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